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소녀들이 올림픽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진짜 한국은 전투의 민족입니다. 한국이 파리올림픽 대회 4일차 만에 금메달 5개를 획득하며 초반 에이스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애초 목표로 내건 금메달 5개를 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펜싱, 사격, 양궁으로 이뤄낸 쾌거에 온라인상에서는 전투의 민족이다, 무기의 나라다 등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와 반효진이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한때 종합순위 1위까지 반짝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호주, 중국, 일본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지만 예상했던 성적보다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메달 획득에 기쁜 만큼이나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준 종목도 화제가 됐습니다. 검으로 상대를 겨누는 펜싱, 관역에 각각 총과 활을 쏘는 사격, 양궁 등 모두 전투무기와 관련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금메달 따고 보니 그게 거의 다 칼, 총, 활이다. 역시 무기의 나라다. 이래서 태극전사라고 하는 거다. 우린 전투의 민족이니까. 외세 침략으로 단련된 한국인 유전자 아닐까. 나라 지키는 종목에 특화된 민족이다. 등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특히 미사일에 진심인 나라로 공격무기에 대한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인 K9 자주포를 비롯해 천무 그리고 현무 탄도미사일까지 그 정확도와 위력 하나로는 미국 못지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펜싱, 양궁, 사격에서도 한국인의 놀라운 능력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한국은 국기 종목과 투기 종목이 지역 예선에서 대거 탈락하며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역대 최소규모로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금메달 5개로 종합 15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대회 초반부터 메달이 이어진 데다 아직 금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아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데이터 분석 업체 그레이스노트는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해 금메달 수 기준 종합순위가 10위 정도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레이스노트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궁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펜싱 남자 사브로와 여자 에페 단체전, 스포츠 클라이밍 이도연과 태권도 서건우, 역도 박혜정이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상욱, 오예지, 반효진 등의 메달 획득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초반에 딴 메달의 절반 이상이 사격에서 나왔을 정도로 사격 종목에서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일 연속으로 사격에서 메달을 따내며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중 사격에서 금메달을 안겨준 주인공들이 모두 10대 소녀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딴 여고생 사수 반효진은 한국의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안겼는데요. 한국 사격대표팀 역대 최연소 선수인 반효진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연이틀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결선에서 반효진은 262.2점을 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하계올림픽 금메달 100개를 달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결선은 먼저 10발을 쏜 뒤 2발을 쏠 때마다 최저점 선수가 탈락하는 방식이며 한 발당 만점은 10.9점입니다. 반효진은 첫 발부터 10.6점을 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10발 합계 104.8점으로 1위인 중국의 황휘팅 뒤를 0.7점 차로 바짝 쫓았습니다. 12발째 때 선두를 달리던 황휘팅과 0.9점 차까지 벌어지기도 했으나 13발째에 10.9 만점을 쏘며 격차를 0.5점으로 좁혔습니다. 16발째 때 또다시 만점을 쏘면서 기어코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22발째에 반효진이 10.6을 쏜 반면 황휘팅이 9.6점으로 미끄러지며 사실상 승부를 끝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반효진은 황휘팅과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습니다. 반효진과 황휘팅이 마지막까지 금메달을 놓고 겨룬 샤토르 사격장 10m 결선장에서는 대한민국 파이팅과 자유라는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내 10.9점 만점을 잇따라 적중시키며 순위를 뒤집고 점수차를 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금메달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두 발에서 9점대를 쏘며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반효진이 0.9점 앞선 채 돌입한 마지막 격발에서 반효진은 9.6점으로 미끄러졌고 황휘팅이 10.5점을 쏴 최종 251.8점으로 동률이 된 것입니다. 동점이 된 순간 경기장에는 중국의 자유라는 외침이 훨씬 크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딱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슈도프에 돌입하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반효진이 10.4점을 쏘며 10.3점을 쏜 황휘팅을 0.1점 차로 제치고 결국 여자 10m 공기소총 금메달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대역전극을 펼친 것입니다. 앞서 결승전을 기다리던 중국인들은 16세의 반효진을 상대로 중국 1위 황휘팅이 절대 진리 없다며
중국이 손쉽게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애송이 취급하던 이 16세 소녀가 14억 중국인들을 완전히 경악하게 한 것입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한국의 신애를 얕보다가 큰 코 다친 것입니다. 반효진은 앞서 전날 예선에서도 올림픽 신기록 634.5점을 기록하며 1위로 결선에 올랐었는데요. 이날 결선서 반효진은 또 한 번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대구 최고 2학년인 반효진은 20년 만에 올림픽서 등장한 고등학생 사수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1년 7월 사격선수였던 친구 권유로 사격에 입문했습니다. 역대 하계올림픽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된 그가 총을 잡은 지는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경험을 쌓을 겸 나갔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온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첫 올림픽 무대에서 스승인 여갑순 감독의 여고생 사수 신화를 이어가겠다던 바람도 이뤘는데요. 1992 바르셀로나 대회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여 감독도 사격 입문 3년 만에 국가대표가 돼 한국 사격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이후 2000 시드니 대회에서 강초연이 은메달을 거머쥐며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반효진이 금메달을 따면서 여자 사격 고교생 메달리스트 계보를 이었습니다. 반효진은 경기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마지막 두 발이 크게 빠져서 당황했지만 슈소프 한 발이 남아있어 하늘이 금메달 따내라고 만들어준 기회구나 싶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림픽 결선 최고 기록을 남긴 데 대해 내 이름을 남기려고 더 독하게 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반재호 씨는 마지막 0.1점 차로 금메달을 목에 건 딸을 보며 드라마를 쓴다고 생각했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반 씨는 메달 따서 효도하고 싶다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이라며 혼자 이겨낸다고 고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실력도 출중하고 효심까지 깊은 반효진 선수입니다. 한편 반효진이 마친 표적지 크기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구경 4.5mm의 공기소총으로 10m 사거리에서 직경 45.5mm의 표적을 조준하는 게임입니다. 표적지 정중앙 10점짜리 원위 지름은 0.5mm입니다. 샤프심이나 연필 심굵기 정도입니다. 이 점 하나를 10.0부터 10.9로 나눠 명중시켜야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어렵습니다. 반효진이 겨냥한 표적지의 크기를 본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0m 거리에서 표적지도 안 보일 듯. 이 정도면 눈 감고 쏘나 똑같은 거 아닌가. 시력이 얼마나 좋아야 하나. 군대 사격 생각하면 안 되겠네. 진짜 재능의 영역이네. 등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금메달을 딴 10대 사격새별 오예진도 고작 2005년생으로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은 19세 소녀입니다. 오예지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오예진도 마찬가지로 결선에서 올림픽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또 오예진과 치열한 우승 다툼을 벌이며 은메달을 목에 건 엄마 사수 김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기소총 10m 혼성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2000년생 동갑내기 친구 금지연, 박하중도 있습니다. 그 중에 금지연의 은메달은 더욱 값졌는데요. 올림픽 출전 자체가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금지연은 2022년 10월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달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쿼터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만삭이 몸으로 계속 대회에 나가 개인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출산 뒤에는 올림픽 준비 때문에 딸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딸에게 창피한 엄마가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훈련에 매진했고 결국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며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 경기가 열리는 프랑스 샤토르 슈팅센터는 지금 한국 사격 부활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격대표팀 관계자들은 과장을 조금 보태면 열 걸음만 걸어가면 다른 나라 사격 관계자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격에서만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한 상황으로 불과 대회 개막 며칠 만에 샤토르에 두 번이나 애국가를 울리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더욱 많이 울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